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혹시 신청하셨던 못 들으신 곡도 있었어요? 선생님, 야네 그대와 그대에게 돼요? 그래서 그대는 아니고? 아, 그래서 그대, 그래서 그대는. 아, 그대. 갑자기 듣고 싶네. 갑자기 듣고 싶은 곡들이 너무 높은 곡들이시라서. 이 곡도 제가 육아할 때 나온 곡인데 저희 클라비스 뮤지션 중에 베타라고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. 본명은 지하용인데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계산하신 거죠? 네네. 네이버에서 그 지하용 이렇게 검색하시면, 그리고 제 유튜브 주소 쌀마 지하용 그래서 그대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며칠 전에 놀러 와서 부른 곡이 있거든요. 술 좀 많이 먹고. 나중에 한번. 아니 저 말고 저희 그 뮤지션 중에 한 명이. 네, 저도 가끔은 먹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서. 요즘 이영현 씨가 부르신 곡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영현 씨 걸로 한번 불러볼게요. 그래서 그대는 될지 모르겠어요. 오늘 처음 한 번 정도 불렀는데 그날 완벽하지 않아서 연습은 하지 않았는데 두 분이 고르셔가지고 마지막 곡은 이 곡. 그래서 그대는도 전해드려볼게요. 아, 네, 오늘은 한숨과 이 곡 두 곡 불러서 내일 또 목 쉴 것 같아요. 전 원래 목 잘 안 쉬는데 아침에는 이런 목소리였다 저녁에 다 풀리는데 오늘은 요 며칠 그 제가 그 콘서트 때 6월 30일날 콘서트 때 부를 곡을 장마로 정해갖고 정희 씨의 그 곡이랑 한숨을 요새 계속 같이 연습했더니 목이 가려고 해요. 이영현 씨의 그래서 그대는 전해드릴게요. 또 두 분이 오늘 또 찾아주셔갖고 제가 연습한 효과가 연습도 연습하다 손님이 중간에 한 번쯤 와주셔야 그렇죠. 다른 분들이 신청하신 곡 중에도 제가 모르는 곡들 중에 가능한 곡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선택해서 일주일을 계속 그 곡을 들어요. 한 달에 한 네다섯 곡 정도 연습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곡 이상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새로운 곡을 연습하면서도 저희도 실력이 또 조금 더 다져지니까 저는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노래도 조만간 연습할게요. 원곡을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. 아무튼 두 분 때문에 오늘 행복한 하루 저도 보내는 것 같아요. 오늘 아까 연습했는데 몇 시간 만에 부르니까 이게 내일 부르면 또 다르거든요. 여기서 많이 잊혀져가지고. 감사합니다. 같이 불러볼게요. 그래서 그냥 야네 걸로 해드릴까요? 야네 걸로. 아니 키는 똑같은데 높여서 부르는 건 똑같은데 오늘 얀 걸로 한번 불러볼게요. 누가 또 다른 분이 이영현 씨. 네, 빅마마의 이영현 씨가 이런 노래를 많이 리메이크 하셨거든요. 오늘 얀 걸로 가볼게요.
불렀어.